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다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긴 그런 여정을 거쳐오면서 우리 내부의 그런 인권에 관한 그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서구 선진국들이 많이 개입해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또 인권이 더 악화되지 않는데 기여한 면이 있죠. 북한 주민들은 한 70년 정도 상당히 인권 문제에서 아주 가혹한 그런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보편적 가치라는 부분들,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오는 그런 역사를 겪어왔고, 또 후진 사회가 선진 사회로 된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권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바로 선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포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남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그 아주 근사한 원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북한의 보통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가? 북한의 보통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동포란 차원을 넘어서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현대인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는데 우리가 힘을 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래는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런 평화 무드가 이렇게 물결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놓치고 있지 않냐 생각할 때가 참 잦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진다는 것, 인류가 전진한다는 것은 인권 문제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 북한의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특히 우리는 동포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제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또 때로는 압박도 가하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소명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정상 국가를 정상 국가로 되돌리는데 한국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또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 점을 보편적 가치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은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공고한 그런 안정성을 부여하는 쪽에 우리가 협조하고 있지 않겠느냐. 세월이 흐르고 숱한 그런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 부분을 참 부끄러워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해왔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 당시에도 성각자들은 노예제도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인류가 한 단계 더 진전하지 않았겠느냐. 평화도 좋은데, 평화만큼 중요한 것이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한국인들이 동포로서뿐만 아니고 인류로서 기여할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런 점들이 아주 간과되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우리 자신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면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그런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런 문제에 더 소홀한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